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 현장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대신에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교회의 존립 여부를 좌지우지하는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청년입니다. 왕족이죠.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아주 우수한 사람입니다. 자,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 또한 후에 바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 왕국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다니엘은 최고의 관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같은 자리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뀝니다.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바뀌듯이 이렇게 나라가 바뀐다는 것,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관직은 당연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같은 동지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전 나라의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계속 중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다니엘 1장 2장 48절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요. 오늘 6장 2절에 보시면은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그 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굉장히 총애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질투가 나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저 다니엘을 고발할까? 흠을 찾았습니다. 근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께 나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누구든지 왕 외의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소서. 이것을 법으로 정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할 예정이죠. 이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마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라고요? 왕 외의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먼저 자기 집에서 이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이 다니엘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죠. 어찌 하나님이 이 작은 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이 다니엘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니까 성전이 훼파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의 성전은 훼파되었지만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도를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대신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죠.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 다니엘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궁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합니다. 그러면은 그 윗방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점심때도 그러해야 되겠죠. 그럼 왕궁에서 나아가지고 그 윗방에 올라가서 점심때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조서가 내린 이때 그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람 시선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일이 바쁘고 번잡하고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 우리는 몸이 조금 피곤한 것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죠. 조금 바쁜 것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죠. 그러나 다니엘은 생명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많이 게을렀구나. 나도 아침, 점심, 저녁 정한 시간에 아무리 바쁠지라도 잠깐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게으름을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또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얼마나 교제를 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는 어떠한 위기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기도하는 것을 그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부터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예배를 끊었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뒤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서 멀리하고 주님을 뒷전으로 하며 세상 일에 분잔채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 상황이 번잡하죠? 집중할 수 없죠? 그럴지라도 집중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함으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다니엘,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 사자굴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셨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사자굴에 갇힌,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고관들이 던져졌잖아요. 모함을 한 그 사람들은 금방 뼈가 부서졌다고 우리 아까 읽었죠. 근데 다니엘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죠. 성경에 곳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읽은 우리 성도들은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해서, 예, 나도 한번 사자한테 한번 가까이 가봐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을 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달아보려고 다가가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린이 대공원에 사자를 훈련하고 사육하고 키우는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자는 맹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아주 특별히 일어나는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표적은 우리 예수님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사역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기적과 표적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에 현혹되어 그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더 많은 넓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적과 표적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자, 거기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아주 부분적인 일, 더 넓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의 내가 낳는 기적을 보았고요. 제 눈이 그대로 보존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것이 내 몸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니까 이런 너무나 단순한 사역에만 집중해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목사라,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에베소서 4장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온전케 하는 거죠. 그것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에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목사와 교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조그만 기적과 표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나 어린 아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온전함에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목사 교사를 주신 것도 온전함에 이른 것이요 성경을 주신 것도 구원 하나님 백성 되어서 이 하나님 백성이 성장하도록 이 성경은 돕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교회에서는 초점을 맞춰서 예, 사역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아래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알리고 싶은 거죠.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절대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도 다리오 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다니엘서 6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데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은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절대자이심을 예,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모든 모임을 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교회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는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교회가 존재할 수도 혹은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 내놓아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기도를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지금까지 20년 동안 쌓아온 한중사랑교회 역사가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가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 여러분들 꼭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적혀 있거든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라가 정지되잖아요. 사람도 만나지 말라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살던 모든 인생이 이제 정지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라는 주님의 뜻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을 정지시킨 하나님, 하나님 뜻이 계시죠. 우리가 일상을 정지해도 살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주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인생에 주님 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시고 죽이면 죽임당하는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을 깨달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돈만 벌면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젖어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못 오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많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죠. 주님 떠나서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해로운 것, 곧 이단이 뿌리는 그런 유튜브 여러분들 분별 없이 마구마구 보고 있습니다. 혹은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되어서 당장 듣기 좋은 소리에 끌려서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겉멋이 들었어요. 어느 유튜브에 누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 그거 알아 지식을 자랑하면서 뭔가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척하고 막 그것을 퍼다 나르면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겉모양에 관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끊으십시오. 끊으십시오. 우린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구 뿌리는 유튜브를 보면은 이단 시비가 있는 분들의 동영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아무 말이라 막 하는 사람의 동영상이 너무 멋있다고 보고 있는 이런,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딸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할 것입니다. 자,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말씀을 하신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많이 웃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웃고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그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라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남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자기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예,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화려한 말솜씨로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던 굉장히 유명한 스타 강사, 스타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성추행, 성폭행죄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의 그 삶을 본보기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구별 없이, 그런 분별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화려함에 쫓아서 그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유튜브도 끊으시고 다른 거 전부 다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모든 거 다 끊으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카톡으로. 지금 저에게 늘 질문하는 참 귀한 분이 계신, 제가 다 답을 해드려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장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문자로 보면은, 문자로 또 하면 그거 읽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위기의 상황에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려두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주님 앞에 가까운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아니할 수 없는 귀한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과 이 땅에서도 지극히 함께 동행하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교회와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중사랑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없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지 귀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온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 정한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한다 하면서 어떻게 신앙했는지 돌아보시고요. 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내가 아닌가 돌아보시고 이 위기의 상황에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탓이요.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내가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